안녕하세요. 모두가 처먹은 역사왕의 호처왕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2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원래 더 커졌어야 됐는데 이 IMF 때문에 커지는 게 한 15년 정도 지체가 되었었어요. IMF 이후에는 다시 건함 계획들이 살아나가지고 함대 규모를 다시 키울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암초를 하나 만나버렸습니다. 바로 윤형학급 미사일 고속함 사업입니다. NLL 수호의 화신이 되어야 될 윤형학급 미사일 고속함이 어쩌다가 해군의 건함 계획의 암초가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그 기구한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북한의 반잠수정 그리고 간첩선들한테 심대한 위협을 받아왔었어요. 계속되는 간첩선이나 반잠수정에 의한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반잠수정과 간첩선들을 잡기 위해서 빠르고 연사력이 좋은 함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고속정들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참수리 고속정들입니다. 참수리 정들은 106척이나 생산 한데 성공해가지고 반잠수정과 간첩선의 침투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점점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 참수리정들도 점점 노후화가 진행이 됐죠. 엔진 같은 경우에는 25노트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엔진이 퍼져버린다든지 또 여러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북한 고속정들이랑 한포 사거리에서 병림픽하는 게 아니라 대한미사일을 장비하고 북한의 연안전력을 일거에 제압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획된 게 검독수리급 미사일 고속정 사업입니다. 검독수리급은 처음에 딱 250톤 정도의 체급의 8발의 하품 미사일을 가지고 76mm 함포 하나 달고 있는 딱 지금의 PKMR이랑 똑같은 모양새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PKMR이 사실은 진짜 윤형학급이고 지금의 윤형학급은 사실 가짜 윤형학급인 셈이죠. 검독수리급은 그렇게 설계도 이루어지고 예산도 책정이 되고 하면서 순조롭게 계획이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1, 2차 서해교전을 겪으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거죠. 정치권에서는 자기네가 생색 좀 한번 내보겠다고 서해교전의 전운을 반영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함의 설계에 자꾸 이러저러한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갑니다. 야, 북한의 함포를 막을 강력한 장갑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속도도 35노트가 뭐냐? 40노트 이상으로 올려야지. 76mm 하나 가지고 돼? 40mm 노봉도 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연사력도 중요하잖아. 제작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5년 만에 설계를 변경하라고 하시면은 이거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리가 없... 아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빨리 만들어. 그래서 3년 만에 설계를 뒤집어버리고 새로 다시 설계를 진행했어요. 정치권에서 40mm를 추가로 달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함폭을 늘리고 함을 앞뒤로 잡아 늘려가지고 40mm 노봉을 달았죠. 강력한 방어력을 원하니까 전차나 장갑차에서 쓰는 적층 장갑을 윤형학급에 적용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무게가 기존에 계획된 250톤에서 많이 늘어난, 심지어 2배 이상 늘어난 570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사일 고속 정이 아닌 함이 되어버렸죠. 원래 참수리랑 동급으로 35노트 정도로 최고 속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 즉 40노트 이상급의 속도를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5000톤급 구축함에나 들어가는 추진체계의 간소화 버전을 이 500톤짜리 조그만한 함체 수셔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근해는 어민들이 깔아놓은 어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 다니려면 결국 워터제트를 달아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정치권의 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물건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해군은 250톤급의 미사일 고속정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윤형학급 사업이고 하나는 PKMR 건조 사업, 이걸로 분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윤형학급은 24척, PKMR은 36척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런 대환장 파티 끝에 나온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일까요? 윤형학급 초도함이 딱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보드카 처먹은 역사망이처럼 갈치자로 항해를 하는 그런 엄청난 결함까지 발견이 됐어요. 이걸 고친다고 대충 뭐 임식된 빵을 해놨는데 아니 이 쪼매난 선체에다가 가스터빈 두 개에다가 디젤 엔진 두 개를 박아놨으니 이게 임식된 빵 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당연히 문제가 추가적으로 속출합니다. 원래 모든 함급에서 초도함은 처음 만들어보는 물건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윤형학급은 이런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후속함들도 비슷한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함의 밸런스는 일단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40노트 이상으로 달리면은 진동이 너무 심하고 조종이 너무 어려워 사실상 전투를 하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주행시에는 엔진 흡배기 라인으로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마식해버려요.
그래서 임시 댐방으로 수동식 댐퍼를 따로 달아줬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결함들이 발생해가지고 출동하는 날보다 정비받는 날이 더 많은 함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유지비가 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쪼매난 선체에다가 엔진을 4개나 달아버렸으니까 기름은 기름대로 퍼먹고 정비는 정비대로 또 어려워요. 그렇다고 할 줄 아는 일이 기존의 250톤급 미사일 고속정에 비해서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대함 카운터 임무예요. 대잠도 못하고 대공도 못합니다. 체급이 커졌다고 해서 추가로 달아준 무장은 40mm 노봉밖에 없죠. 이 40mm 노봉이라는 물건은 대공 표적을 요격할 때 굉장히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물건이에요. 대한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어렵고요. 심지어 신뢰성도 낮아가지고 몇 발 못 쏘고 잼 걸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실제로 북한 고속정이 남하해가지고 대응 사격을 했는데 잼 걸려서 무력화가 됐죠. 게다가 정이 아닌 500톤급 이상인 함이라는 이유로 우리 해군의 포함급 PCC들, 초기함들이 퇴역하면서 그 포함급 초기함들의 임무를 승계를 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포함급 초기함은 뭐 굉장히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나도 달려있긴 하고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달려있어가지고 그냥 구색맞춤이라도 해놨는데 윤영화급은 대공도 못해, 대잠도 못해,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대한미사일 뻥뻥 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500톤 이상의 함이라는 이유로 초기함들이랑 똑같은 임무를 띄어야 됐었어요. 당연히 쪼매나다 보니까 작전 지속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파도를 돌파하는 내파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함 내 시설도 좁다 보니까 오래 작전을 지속을 하면은 승조원들은 죽을 맛이죠. 이렇게 윤영화급은 배치되자마자 연안함대의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려서 어떻게 간신히 운영하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윤영화급이라는 함급 자체만 혼자 망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초 윤영화급 한 척에 3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엔진, 뭐 무장, 장갑재 이런 것들 갖다가 이상한 거 많이 때려박아가지고 가격이 갑자기 폭등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척당 10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예상 가격의 3배까지 늘어난 거죠. 해군한테는 그저 날벼락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24척을 뽑기로 했으니까 어거지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조를 억지로 강행했어요. 그러나 당연히 기존에 준비된 예산을 일찍이 초과해버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27척 양산하기로 했던 FFX 사업, 즉 지금의 인천급과 대급급 사업을 20척으로 팍 줄여버리고 호위안법을 예산까지 뜯어와가지고 그 돈으로 윤영화급을 양산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너무 오버가 되니까. 결국은 24척에서 팍 줄어든 18척으로 윤영화급을 급하게 마감했던 거죠. 결국 한국해군의 연안함대는 이 윤영화급 만드느라 다른 배 만들 예산까지 뜯어와가지고 썼어야 됐었으므로 윤영화급은 윤영화급대로 24척에서 18척으로 줄어들고 호위함 사업은 27척에서 20척으로 줄어들고 아주 대참사가 펼쳐진 거죠. 심지어 PKMR 사업도 원래 36척을 동시에 건조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칼 맞아버려가지고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1으로 16척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배치2로 20척을 나중에 뽑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지체가 돼버렸죠. 안 그래도 24척의 포항급이랑 9척의 울산급이 줄줄이 퇴역하면서 이 연안함대를 도울 근무 로테이션에 빵꾸가 뽕뽕 뚫려가지고 일단 가동 가능한 전투함들이 삐번 없이 근무를 뛰어야 되는 심각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대치함 전력이 이렇게 줄어들고 전력화가 지연까지 돼버린 거는 대재앙이죠. 그래서 지금 연안함대들은 전투함 부족으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FFX 배치4 사업이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쓸 연안호위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광개토대왕급이 퇴역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짜놓은 플랜입니다. 이 정도면 윤영화급 사업은 한국해군 건함계획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고인이 되신 윤영화 수령님께서 이 사태를 보고 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실 겁니다.